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막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한번 머리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조건 좋은 위치, 선호하는 위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를테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 4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 안에 집을 살려면 적어도 3, 4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외곽지에 가서 괜찮은 대출 없이 그냥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외곽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직장에 오히려 외곽에 있어. 그럴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울 안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말고, 물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살수 있겠죠. 하지만 이자가 감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저는 대출을 받아서 무조건 서울 안에 집을 사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 드리는 건 결국 서울 안에 살아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고민을 할 때, 뭐 이를테면 대구, 부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가장 돈이 몰려 있는,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쪽에 최대한 가깝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나 서초, 송파 혹은 용산, 여의도, 마포 등등, 여하튼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비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권력층,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결국 많이 배우고 좋은 위치에 다들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게 걔들이에요. 뭔가 정책이 나오고 만들어지고, 혹은 우리가 굉장히 나빠져서 그걸 다시 좋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어디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갈까요? 아니죠. 결국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개들이 국가 정책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다수, 최대한 많은 숫자는 결국은 서울에 좋은 위치에 좋은 그런 곳에 산다는 거예요. 개들의 작은 뜻,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들, 국가를 끌고 가는 그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는 정반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에 들어가 보세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수익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났을 때 과연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개개인들이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부담감은 엄청나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성을 좀 놔버리면 결국은 또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다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안에 비싼 지역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심 가까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지역,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랑은 정반대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일어나나요? 자, 기업의 어떤 이번 연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집값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뭐 기자, 윗집에 사는 누구, 앞집에 사는 누군가, 그러니까 재력가, 돈 있는, 여유 있는 사회를 끌고 가는 개들이, 뭐랄까, 말은 없고 공통의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강남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강남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겠죠. 왜? 강남에 사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주도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주도층이 강남의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전체가 다 내려갔을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게 둘까요? 그냥 우리나라 다 망해버리게 두자? 글쎄요.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고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 사람들 개개인들의 그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겠죠. 돈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그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옆집에 잘 산, 윗집에, 앞집에, 혹은 우리 동네에 그 능력 있는 인간들이 악착같이 여기에 어떤 뭔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거기에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돈이 없는, 집값이 아주 낮은, 아주 뭔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이 없는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좀뭐 같지만 부자들 옆에 빌붙어서 살아야 될지. 자, 어떤 게 여러분들의 삶이 편할지는 이해가 되셨죠? 되게 어거지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부자 옆에 빌붙어 살면 적어도 그들과 엇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자, 또 다른 결론은 결국 위치라는 거예요. 앞에 거와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주거라는 건 위치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서울 외곽지의 주택들이 비싼 이유는 그 주택의 그 공급 연도죠. 그러니까 서울만 벗어나도 사실 중심지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새 아파트인지 옛날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사실상 매우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 외곽인데, 그러니까 서울의 밖인데, 뭐 신축 아파트면 굉장히 비싼데 그 옆에 있는 오래된 구축은 굉장히 싼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 그 위치, 그 위치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주거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가격이 다 매겨지는 것이죠. 결국은 건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축, 내가 저 구축 아니고 저 신축 비싸게 주고 산그 신축조차도 나이가 먹는다는 거예요. 오래되고 우리나라 얼마나 빨리 변해요. 한 15년, 20년만 지나도 아파트가 굉장히 옛날 아파트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05년, 2004년,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 지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된 곳들이 많아요. 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그래요. 그러면 지하에서 주차장 주차했는데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죠. 아마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얘기가 어색할 거예요. 그런 곳들도 많아요. 이게 불과 15년, 20년이 안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 사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 더 훨씬 이 시간에 대한 그 뭐랄까 구축, 신축이 구축이 되어가는 그 속도가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은 사는 형태가 비슷하죠. 비슷한 주택에 뭐 3, 40년 된 주택이나 지금의 주택이나 문이 있는 위치, 그리고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현관의 형태, 거실, 방. 사실상 구조가 얼추 비슷비슷해요. 아직 지금이라고 해서 막 3, 40년, 2, 30년 전의 주택이 단독주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뭐랄까, 발전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하는 노력이 사실 많지 않아요. 반면에 이런 공동주택은 치열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회사예요.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주택회사들이 치열한 노력,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다음 뭐 자아이, 뭐이 편한 세상 등등등 많잖아요. 아파트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택 회사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전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전에 아파트들이 다 달라요. 주거하는 환경의 형태가 다 달라요.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일반적인 주택이면 이게 3, 40년 지나도 사실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뭐, 물론 외벽이나 이런 게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리모델링 싹 해버리면 상관없어요. 크게 뭐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아파트는 우리 집안은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지만 아파트의 그 전체적인 건 내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
그 시대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울 외곽지에 다시 돌아가서 살면 그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위치가 아닌 신축과 구축으로 인한 것인데, 그 신축조차도 훨씬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짧게 막 15년, 20년 지나면 구축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그 신축조차도 가치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위치에 대한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건 서울에 구축을 살 것인가, 서울에 구축을 대출받아 살 것인가, 외곽지에 그냥 대출 없이 신축을 살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당장은 서울 외곽지가 좋겠다라고 느껴지고 실제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당장 많이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고, 오래 살면서 뭐 그게 재산적인 가치가 계속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좋은 위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위치가 더 올라가는 곳. 결국은 이건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사실은 재건축의 어떤 그 효과로 나오는 것이죠. 왜? 좋은 위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있는 애들이 결국 여기에서 머물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비싸게 재건축을 해도 가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는 오래되어 가지만 오히려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정반대로 신기하게도 그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착착착착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샀을 때는,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를 샀을 때는 아파트는 오래되어 가지만, 그러니까 그 신축 구축에서 그 신축 아파트 혹은 그 구축 아파트의 그 가치 자체는 뭐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지만, 그 전체적인 가치, 재산적인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프리미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죠. 자, 왜 여러분들이 외곽지에, 안 좋은 위치에 신축을 사는 걸좀 고민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외곽지에 신축을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샀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는데, 아파트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에 따른 구축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면, 서울 외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위치, 사람들이 모여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저 외곽지에 신축이라서 비싼 아파트, 만약에 이두 개의 가격은 똑같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억이야, 5억이야. 자, 이걸 기준으로 대출 없이 외곽지에 사면 그건 빠르게 재산적인 가치가 낮아지는데, 반대로 그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도층이 사는 그 속으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버티면, 그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그런 게 있죠. 자, 외곽지에서, 아니, 외곽지에도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뭐 완만하게 오르던데 라고 하지만, 그건 물가나 소득 대비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오르는데, 수성구 외에 저기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7년, 8년, 10년 기준으로 기존에 한 1억 5천, 1억 8천 하던 게 2억 5천 정도 된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올랐냐? 한 10년 만에 7천, 8천, 9천만 원이 오른 게 그게 올랐냐? 아니에요. 그건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돈으로 수성구에 빚을 내서 샀으면 몇 곱절 오른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똑같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를 대출받아서 사는 게, 버티는 게
여러분들의 재산적인 가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